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이렇게 문제 볼까요? Where do you come from? 무슨 말이니? 너 어디서 왔니라는 뜻이거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 자,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봐봐.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일단 시제 볼게요. 시제는 뭐냐면 크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시제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이게 시제 대충 없이 막 써도 되거든? 근데 얘는 되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들어. I loved you 하면 무슨 말이니? 나 너 사랑했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맞아 죽는 거야 이제. 왜?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니니? 의미가 완전 다른 거야. 내가 I love you라고 하고 싶은데 잘 말 잘못해서 I loved you라고 하는 순간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시제가 얘네들은 중요해요. 우리말은 대충 말하잖아. 아,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얘네들은 정확히 해줘야 돼. 그리고 보면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 현재 시제죠? 현재. 그 아시겠지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뭐가 붙는다? S나 ES가 붙는다. 비동사 플러스 ING로 돼 있는 걸 뭐라고 해? 이런 걸 진행시제라고 해줘요. 그래서 나의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다죠. 진행되는 거예요. 비동사 ING. 아세요? 야, 이 책이 너무 희한하네. 왜 전반적으로 다 얘기했지? Have PP는 뭐냐면요, 현재 완료라고요. 현재 완료라고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알아왔다. 언제이고 어린 시절이고. 그럼 이거 한번 응용해봐. 이거 뭐겠니? Have PP는 아닌지 뭐겠어? 앞에는 현재 완료인데 뒤는 뭐가 되는 거야? 비동사 아닌지니까 진행형이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야.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책 너무 기초가 되게 너무 자잘하게 나타났다시. 다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그래프야, 뭐 시간의 그래프야. 현재, 이건 뭐니? 과거. 그럼 이건 뭐야?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건 뭐야? 현재 완료, 진행형.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진행형.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네. 다시 하나씩 볼게요. 와, 너무 복잡하게 안 돼요. 다시 하나씩 설명하라.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조심해야 될 게, 현재 시제는 언제 쓰죠? 현재 일어나는 거 현재 시제 쓰겠지.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 뭐가 붙는다? 동사에 S나 ES가 붙는다. 앞쪽에 했죠. 현재 시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일어나는 것도 현재지만 진리나 반복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는 뭐로 표현한다?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What do you do 하면 뭐냐면 너 뭐 하고 있니가 아니라 너 직업이 뭐니라는 뜻이야. 그럼 직업을 물어볼 때 만약 내가 이걸 looked 과거로 쓰면 뭐야? 내 영어 대본을 썼었어란 말은 지금 직업이 아니라 옛날 직업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직업이니까 과거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되니까 뭘 써야 되는 거야? 현재를 써야 되죠. 물이 0도 씨에서 얼어. 이건 뭐니? 과학적 진리지. 바뀐 적이 없잖아. 이건 뭘 써야 돼? 항상 현재형을 써야 돼. 아니? 그 나는 나의 이빨을 점심 식사 이후에 닦아. 이것도 뭐야? 오, 지금만 닦는 게 아니라 뭐니? 항상 닦는 거지. 이때도 뭘 표현해야 돼? 현재형을 표현해야 돼. 만약에 내가 레이스백이 내가 만약에 브러시드라고 쓰는 순간 브러시라고 쓰는 순간 얘는 이빨을 잘 안 닦는 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브러시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안 닦는 애가 갑자기 닦았던 거야. 맞아요. 아무튼 후담 얘기. 이 새로운 영화 극장이 오픈하는데 언제 오픈한다? 줄라이 1에 오픈한다. 퍼스트 데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어떨 때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현재는 언제 쓴다? 현재 일어나는 것도 현재지만 지속적인 것도 현재고 지속이란 말 혹시 아니? 계속 일어나는 일. 그리고 과학적 진리 같은 것도 현재고 그리고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를 쓰기도 한다. 자, 여기 들어가시고요. 과거. 과거는 쉽죠? 과거는 언제 쓰는 거야 당연히? 과거에 쓰던 일이 쓰는 거지. 일주일 전 과거지. 너 과거형 써야 되겠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필요 없고. 네. 아, 현재 과거만 했네. 아유, 다시 시제를 그냥 간단히 바꾸고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궁금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있고 과거 시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나는 매일 나의 머리를 깎는데 그렇죠? 그럼 뭐 현재 일단 뭐니? 워시는 워시스니? 워시지. 왜 워시스에 넣으려면 주어가 3인칭 단수여야 되잖아. 프랭클린 씨가 어제 일터로 걸어왔대. 워크도 과거로 써야 돼. 어제니까.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2016년에 리오에서 개최되고 나는 거기 있었대.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로 가야 돼?
world. 과거. 그죠? 리오 2016년. 그죠? 나는 매일 아침에 커피를 마셔. 그것을 도와줘. 내가 항상 깨어있는 걸 도와주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셔. 시제를 뭐로 쓸래? 현재로 쓸래? 과거로 쓸래? 현재. 왜 매일 아침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현재로 써야 되겠죠. 그것이 나를 깨어있는 걸 도와준대. 뭐라 하는데? 헬프 헬프스야. 헬프스죠. 왜?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되죠.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부정 만드는 게 또 나왔네요. 앞쪽에 배웠던 게 또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의 아이디어에 동의했대. 동의하지 않았대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They. 과거형이야. 어떻게 나와야 돼? 부정어 기억 안 나요? 일반 동사의 부정어. They. 근데 영어를 하는데 부정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 I love you야. 나야 널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해? I 날 love you야? I don't love you잖아.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서 I don't love you지. don't인데 과거니까 don't가 아니라 뭘 바꾸는 거야? didn't로 바꾸는 거지. didn't 앞쪽에 했습니다. didn't 다음에 동사 원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agree라고 나와야 되죠. 자, 이런 걸 볼까요?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비동사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의문물일 때. 앞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is he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부정 만들래. 그녀는 외계를 믿는데 그녀는 외계를 믿지 않는 거지. believes야. 문화가 돼. she고. she 현재인데 과거 아니고. she 부정 만드는 거 한다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어. don't이 she인데 3인칭 단수인데 she 3인칭 단수 doesn't. 야,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를 이때 과거 했단 말이야. 현재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갈수록 더 벌어져요. 복습을 안 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이 기억은 더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계속 따라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겠네. 그러면 doesn't 뭐 하지 않는 거야? believe죠. 네, 에밀리는 졸업했대. ABC 대학에서 지난해에 졸업했대. 그래서 음원 받은들래. 음원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 과거 부정은 음원 어떻게 만들어? 야, 너 나 사랑하는 영어 어떻게 하니? Do you love me지? 그지? 너 나 사랑했었니? 뭐 나와야 돼? Did you love me잖아? 그러면 음만을 어떻게 해야 돼? 과거형이 그거 어떻게 나와야 돼? Did Emily graduate죠? 복습을 하나도 안 했네. 그러네 또. 에밀리가 졸업했니? 학교를 ABC 대학을 작년에? 네. 나 메신저를 못 배우겠구나. 자, 소피아는 일주일에 한번 외식한다. 네, 뭐라 해야 돼?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뭐라 해야죠? 이. 주어가 하는 잔소리인데 이시야? 이츠. 기차는 오전 11시 30분에 우승역을 떠난다. 현재 과거. 현재. 현재. 뭐라 해야 돼? 리브? 스. 그들은 어제 야구 경기를 보았다. 현재 과거. 과거. 뭐라 해야 돼? 마치의 과거는 뭐야? 마치. 드.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다. 현재 과거. 현재. 뭐라 해야 돼? 서울? 비동사 중에 뭘 쓸래? is. 나는 작년 여름에 하와이를 방문했다. 현재 과거. 과거 뭐라 해야 돼? visited. 그치? 규칙 변화들이네, 단어법이. 다시 하겠습니다. 혀를 보고 좋은 대학을 골라서 답을 안상하시오. 너 무엇을 하니? 네. 뭐해? 뭐죠? 그니까, 8일날, 그죠? 8일날, 뭐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뭐해? 그니까, 뭐하니? 내가 물어보자. 뭐했니? 내 뭐했니? 오늘이 이때니까. What did you do지? 그 내가 캠핑을 갔어. 나의 가족과 캠핑을 갔었잖아. 뭐라 해야 돼? went. 과거죠? 그럼 9일날은 뭐했니? 그랬더니, 과거죠, 이것도? 나는 뭐했어? 나는 픽스드 고쳤어. 부엌 주방을 고쳤어. 테이블을.
너는 어떤 계획이 있니? 오늘 계획이 있니? Do you have?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계속 들어오면, 아, 나는 영화를, 매달 10일에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뭐죠? 뭐죠? 문화대? I watch죠. 네,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도. 몇 시에 줄리아가 일어나니? 몇 시에 일어나니? 뭐죠? What time does Julia get up? 그녀는 7시에 일어나. She gets up at 7. 그녀가 9시에 뭐하니? Study. 공부하니? 그랬더니, 아니, 그녀는 뭐해? Doesn't. 하지 않아. 그녀는 그녀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죠. 뭐라 해야 돼? 다시 doesn't 나왔고 gets 나왔고 study 나왔고 doesn't 나왔어. 요가 수업에 attends 참여해.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어. 정말 이런 얘기지, 그지? 네, 오늘 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여기네. 데스밸리는 사막의 밸리에 위치되어진, 어디에? 이스턴 캘리포니아에 위치되어진 사막의 밸리죠. 시제 현재로 쓸래? 과거로 쓸래? 현재로 써야 되겠죠? 뭘 써야 돼? is. 산들은 완전히 둘러싸죠, 그것을.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가둬지는 거죠. 현재 과거. 현재, 뭐라 해야 돼? get. 그리고 이것이 만드는데 자연스러운 오븐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뜨거운 온도, 네, 데스밸리 가장 뜨거운 온도 50초 7도에서 1913년도에.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 동안에 마이너, 광부들이 건너야만 했죠. 과거로 썼네요. 그 계곡을 건너야만 할 때, 어디로 가는 도중에? 네, 골드마인, 금광으로 가는 도중에. 그것은 위험한 여행, 시제를 현재로 쓰러 가봤을래. 1913년도에 이렇게 읽고 골드러시는 옛날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금광 캐러 갔던 게 현재야? 과거지? 나 뭐로 와야 돼? 과거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뭐로 와야 돼? 비동사의 과거요. 비동사의 종류가 뭐로 있다고 했어? 누가 비동사? am, is라고 했잖아. 과거형이 뭐야? 있다음에. 과거, 이건 현재형이고 과거형. It was지. 그것은 위험한 여행이었죠. 왜냐하면 매 뜨거운 날씨 온도 때문이죠. 거친 환경 때문이죠. 데스밸리는 봤는데 그것에 무서운 이유를 받은 거죠. 1948년에 받은 거지. 시제 현재 과거. 과거, 뭐 어떻게 바뀌어야 돼? received. 그죠? 우리 왜 한 그룹의 광부들이 마침내 끝낸 이후에, 그 여행을 끝낸 이후에, 그룹 중에 한 명이 돌아서서 뒤를 보고 말했죠. 굿바이 데스밸리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데스밸리가 된 거죠. 아세요?